그 다음에, 그지? 그 31번 보면, 갑은 X와 을의 Y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좀 맞춰진 후 계약이 뭐 됐다? 해제되었다. 됐습니까? 갑은 무슨 토지? X, 을은 뭐? Y. 소급에서 보대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자, 여러분, 해제되기 전에 이전 받은 사람은,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X 토지를 모하여 매수한 X 거는 갑이다. 잘 봐야 된다. 갑 건데 지금 누가 취득했다? 을. 누가 취득했다? 을. 근데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 그러면 을은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면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 격려받은 자 하면 이건 뭐? 이건 무슨 자? 제3자지. 물건유. 지금 갑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갑구는 X건데 이게 누구? 을한테 와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제3자한테 와가 있지. 그지? 누구한테 와가 있다 빨리? 제3자. 그지? 갑건데 을이 가져갔고 지금 누구? 어?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한 자, 을을 등기한 자 하면 무슨 자? 제3자. 그지? 그 다음에 해제 전에 을로부터 매수하여 그런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등기를 위한 어쨌든 등기, 가등기 이렇게 된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자? 제3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약 전에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자, 을, 요거는 Y는 을 거다. Y는 누구다? 을 건데 누가 이전 받아가지고 갑. 갑이 Y 건물, 그러면 상대방이잖아, 그지? Y주택을 갑으로부터 뭐하여? 갑으로부터 뭐하여? 임차여 무슨 요건을 갖췄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하면 무슨 자? 제3자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해제 전에 X 토지상에 을의 신축 건물을 뭐? 자, 건물을 매수한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토지에, 뭐에? 토지에, 다시 뭐? 토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다시 뭐? 토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 건물을 이전받은 사람, 토지 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X는 뭐고 빨리? 토지지. X 토지가 기준이다. X 뭐? 토지가 기준이다. X 뭐? 토지가 기준인데, 그 X의 토지상에 뭐, 건물을 뭐한 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이건 뭐, 요, 해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꼭 기억한다,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뭐가 기준? 빨리. 계약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고? 토지지. 토지와 관련이 있어야 제3자인데, 토지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토지에 뭐를 지은 사람? 건물. 건물은 토지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32번.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지? 여러분, 5번 갔는데 특별하냐? 합의 해지. 합의 해지의 해지. 다시 뭐? 합의 해지의 해지. 뭐 없고? 이자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게 중요하다. 굉장히. 아까,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보냐 하면 어디 담보 책임 한번 가자. 담보 책임 여러분 그죠? 11번 226페이지 여러분 이 226페이지 틀린 것 보는데 여러분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은 여러분 요거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자,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그 채무자의 자력을 누가 책임진다? 채권자가.
무슨 자가? 채권. 그러면 시기인데 원칙적으로 언제?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다. 무슨 기에 도달한? 변제. 근데 여러분 요거 두 개 한다. 자,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다시 뭐?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다시 뭐?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언제의 자력을 담보하느냐 하면은 계약 당시의 자력. 무슨 당시? 계약 당시의 자력. 근데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다시 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는 언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다. 다시 두 가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언제? 빨리. 계약 당시의 자력을 누가 담보한다? 매도인이. 근데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한다 말이지. 언제? 변제기가 아직 안 됐다. 언제? 변제기에 그 돈 받을 수 있는 자력을 내가 책임진다 하는 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 두 개. 다시 무슨 기 전에 매매하는 경우? 변제기 전에 매매하는 경우는 언제의 자력을 책임?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 그럼 변제기가 지금 지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언제? 계약 당시의 채권을 자력을 담보한다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고. 자, 그다음 4번으로 갑니다. 일부 부부부부부부부 아까 일부 전부 일부 하면 아기일 때도 담보 책임 있다 없다? 있다. 자, 일부 타인에게 속한 잔존부만으로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인 경우 아기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자, 여러분 아기일 때는 아까 무슨 감액만 있지? 대금 감액만 있지. 해제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아기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아기인데 안 날로부터 하면 OX, X. 안 날 날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지? 선이. 아기는 계약일로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런 거 가지고 나는데 쭉 읽어보면 문장 안에 답을 준다. 아기 하면 언제부터 1년? 빨리. 계약일로부터 1년. 선이 하면 뭐? 안 날로부터 1년. 그지? 근데 아기인데 안 날로부터 하면 해제권이 뒤에 걸 틀려서 이게 그거부터 틀렸지. 또 아기의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아까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똑같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다시 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선인 경우에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악인 경우는 악인 경우는 담보 책임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 다음 12번 갑니다. 옳은 것. 자,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골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일지라도 계약은 무슨 죄만 있고 해제만 있고 무슨 배상은 없다? 손해배상은 없다. 그치? 전부 타인의 권리 무슨 죄만 있고 해제만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 악이 모두 무슨 죄? 해제 손해배상이 있다는 거. 악이면 유일하게 악일 때도 손해배상이 있는 거 잘 나오죠, 그죠? 담보적 권리 행사로, 담보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했을 때 악일지라도 해제하고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치?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 나와야 되노? 이행이익. 신뢰익은 딱 두 개.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그 다음에, 계약교섭의,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성립하는 경우, 그 두 개만 무슨 이익? 신뢰익. 그 다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하면 이건 뭐, 용익적 제한. 용익적 제한은 뭐일 때만, 용익적 제한은, 자, 선인 경우에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무슨 죄? 해제. 목적 달성감 기다릴 수 있다. 조금만 남았다.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래서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하면 OX, X.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부부. 선의 매수인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고, 이런 경우는 다 선의 빨리!
안 날로부터. 그런 거 된다. 선이면 무슨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자, 그 다음. 여러분 13번 가는데 갑은 오늘 안 했는데 갑은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상가 건물을 신축할 경우 법령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됐다. 여러분 만약에 토지인데 건물 못 짓는다. 뭐로 보냐면 아까 물건이 고장난 거하고 똑같다.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이 아니고 여섯 자 하자 담보 책임 하면 매수인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하자 발견일로부터 매달 6월 그거다. 다시 토지인데 건물 못 짓는다. 또한 토지 오염으로 통장인 사용도를 기대할 수 없다. 옳은 것. 옳은 것. 그래서 법령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물건 하자에 해당한다. 뭐 언제에 해당한다? 물건 하자 하는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여러분 하자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하자가 존재하느냐 안 하냐 언제를 기준하노 빨리 무조건 잘 모르겠다 계약 체결 시 매매 계약 시 법률 행위 시 이렇게 하면 된다 두 번째 무슨 행위 시 법률 행위 시 매매 계약 체결 시 인도 시 이거 실제 주는 거 이런 거 없다 언제를 기준한다 무조건 무슨 시 계약 체결 시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 오염이 됐다는 그러면 아까 저 물건 하자니까 매수인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다시 뭐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어야 되지 그지 그다음에 오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그다음에 만약에 선의 및 무과실이면 뭐가 무과실이면 선의 및 뭐 무과실이면 단수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뭐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갑은 매수인입니다. 갑은 뭐다? 매수인이다. 안 날로부터 발견한 날로부터 몇 월? 6월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런 거. 그 다음 14번 갑니다. 여러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그 부동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요거 뭐 수량 부족 아까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수량 부족 용익적 수량 부족 용익적 뭐일 때는 악일 때는 있다 없다? 없다 악일 때는 있다 없다? 없고 뭐일 때만? 선일 때만인데 선인 경우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래서 선임 매수인은 대금 감액 없다가 아니고 수량 부족이니까 뭐, 무슨 감액과?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인 경우는 아예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 없고,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하는 것 그죠? 그런 거. 그럼 이렇게 수량 부족은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잔존한 부분만으로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 매수인은 전부를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15번. 여러분 집에 가서 지문 한 번씩 꼭 봐야 된다. 지문 다 좋은 지문들이다. 그럼 만약에 틀린 것 하면 5번이 틀렸는데 1번, 2번, 3번, 4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 집에 가서. 자, 아까 저 건물 못 짓는다. 토지인데 건물 못 짓는다. 아까 물건 하자로 본다. 무슨 하자? 물건 하자. 2번 물건 하자.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의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 아까 안 날로부터 몇 월? 6월. 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 뭐, 안 날로부터 6월.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도 무슨 쇼? 소멸쇼. 그 다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 근데 여러분, 이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인데, 근데,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임으로 하자 발생이나 확대에 강화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을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다. 매수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것만큼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걸 과실상계라는 말 쓴다. 무슨 상계? 과실상. 여러분 과실상계는 어떤 게 과실상계고? 교통사고에서 몇 대 몇 있잖아요. 어? 몇 대 몇. 만약에 내 그 차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다. 내가 과실이 2가 있다 하면은 얼마만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는다? 80만 원 이런 거. 20만 원 공제하고 그걸 무슨 상계?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손해배상 요 범위 정할 때 나오고 또 여러분 과실상계 어디에서 잘 나오냐 하면은 표현대리. 무슨 대리? 표현대리에서는 아예 과실상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라는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표현대리는 이렇게 무슨 배상 범위 정할 때 쓰는 이론이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쓰는 이론이지 표현대리에서 과실상계를 참작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말로 하면 OX, X 그치? 그런 거 기억. 그 다음 경매 16번. 무슨 매? 경매.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소의 엑스톤을 매각받고 이전 등기를 경매하였다. 틀린 거. 자, 그러면 갑이 경락받았습니다. 갑이 뭐 받았습니까? 경락. 자, 갑은 물건, 그러면 이렇게 아까 경매에서는 가보니까 내 기둥은 서 있는데 내려앉기 일보 직전이라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 채무자 을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알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원래는 경매에서 담보 책임 없는데 손해배상 없는데 근데 뭐가 채무자가 하자를 알고 알리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됐습니까?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자, 채무자가 고지하지 않았다.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채권자는 알면서 뭐해서? 알면서 경매를 신청했다. 뭐하면서? 알면서 경매를 신청했을 때도 채권자에게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자, 채무자는 알면서 알리지 않았고 채권자는 빨리 알면서 경매를 청구했다.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경락인은 3번 짱짱짱. 그래서 여러분 금방 그거 잘 나온다. 그거 아까 시험 문제 잘 안 나온 거. 아까 시험 문제 잘 안 나온 거. 시험 문제 잘 안 나온 거.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채권 매매했을 때 무슨 매매했을 때 채권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까 무슨 기가 도래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그 매매하는 매도인 채권자가 언제의 자력을 채무자의 자력을 언제의 자력을 담보한다? 계약 당시. 이미 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무슨 당시? 계약 당시. 아직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무슨 기? 변제의 자력을 담보한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경매는 아까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고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원래 그 경매에서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에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아까 좀 뭐 그 권리의 하자를 누가 알면서 채무자가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면 채권자는 알면서 또 뭐 경매를 신청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그런 거. 다시 채무자는 알리지 않았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채권자는 뭐 하면서? 알면서 경매를 신청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그 3번, 16번에 3번 짱짱짱. 경매 절차가 무효이다. 아예 담보 책임 없다. 다시 경매 절차가 무효다. 아예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자 갑은 경락인입니다.
됐습니까? 갑은 을의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빨리 채권자. 아니야, 채무자. 1차적으로 누구? 채무자에게 해제 또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누구한테 먼저 책임을 묻고? 채무자에게 뭐? 해제 또는 대금 감액? 했더니 무자력이다. 그러면 2차적으로 누구에게 빨리 채권자에게 배당받은 대금 전부 일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하면 OX? X.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2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 빨리 채권자에게. 지금 됐습니까? 예. 기억합니다. 자, 17번 갑니다. 17번 경매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됨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 소유 X 건물을 을 소유의 임야와 뭐하기로 교환하기로 을과 뭐했다? 약정했다. 됐습니까? 완납하지 않고 을 소유와 임야를 교환하고 을과 뭐했다? 약정했다. 틀린 거. 일단 교환 계약은 하면 일단 뭐하다? 유효. 그지? 그 다음, 갑이 을에게 X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됐습니까? 선의의 을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단은 선의 하면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X 건물과 Y 임야 가격을 달라 이를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는 매매 계약이 아니고 여전히 뭐다? 교환이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지금 교환인데, 여러분, 한 사람 물건과 상대방의 물건 가격이 차이 날 때, 물건 가격이 작은 사람은 돈을 얹어서 돌려주는데, 돈을 얹어주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충금이란다. 보충금에 관한 규정은 매매 규정을 적용하지만, 다시 뭐,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 규정을 적용해도 전체는 여전히 뭐다? 교환이다. 되겠습니까? 보충금을 지급해도 여전히 뭐다? 교환이다. 이게 매매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다? 교환 계약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5번 굉장히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5번 여러분 교환에서 여러분 저번에 교환에서는 가격을 무슨 튀게 해도 뻥튀게 해도 기망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 뻥튀기가 기망이 안 되는 거 어디? 교환하고 광고. 광고는 청약 유인. 유인하려면 무슨 튀기 해야지? 뻥튀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될 것 같다. 그 다음, 18번. 몇 번? 18번. 자, 을명의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마치는 값 소유 X 건물에 병이 경매를 뭐 했다? 신청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완납한 증명으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증 격려되었고 매각 대금이 병에게 뭐했다? 배당되었다. 되겠습니까? 틀린 거. 자, 그럼 이건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이다 이런 말이겠지, 그지? 아까 경매에서 아까 건물 자체 하자, 아까 물건 하자, 다시 뭐 물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1번 됐습니까? 예. 자, 2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아까 경매 자체가 무효. 다시 뭐 경매 자체가 무효. 아예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했잖아요. 담보 책임은 무슨 배상이고 해제와 대금감 해제와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잖아요. 그래서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 OX X. 그 다음에 3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건 준돈. 준돈은 찾아와야지. 준돈은 찾아와야지. 준돈은 찾아와야지. 무슨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있다.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한 후 다시 뭐한 후? 취득한 후 그 먼저 되어 있던 을이 가등기에 대한 무슨 등기하면 본등기하면 됐습니까? 정은 무슨 책임 빨리 정은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거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가등기가 본등기 되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하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정은 X 건물에 관한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5번,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정은 소유권을 뭐한 후에? 취득한 후에, 정이 소유권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의한 무슨 등기를 마치면, 본 등기를, 정은 갑의 자력이 없는 때 병에게 배당금 반환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4번이, 여러분, 그 4번이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만약에 오리지널 같으면,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리지널 같으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에서 정의 소유권 상실하면 아까 무슨 제하면서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담보적 권리한 제한인데 이거는 무슨 매로? 경매로 자기가 받았잖아요. 경매로 자기가 받아가지고 됐습니까? 소유권 상실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뭐? 어? 무슨 뭐 채무자한테 무슨 제? 해제할 수 있지.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준 돈만 돌려받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 경매로 자기가 소유권 상실할 때는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아까 경매에서는 아까 하자를 채무자가 알면서 알리지 않았거나 안 그러면 채권자가 하자를 알면서 경매를 신청했을 때 무슨 배상? 손해. 그 외에는 경매로 인한 경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원래는 4번은 원래 해제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만약에 이게 경매가 아니고 무슨 매가 아니고 경매가 아니고 가등기가 본등기가 돼서 소유권 상실했을 때는 담보적 권리한 제한으로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뭘지라도 악이. 근데 경매에서는 이건 무슨 죄만? 해제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죠? 그 다음 5번도 꼭 기억해야 된다, 그죠? 꼭 기억하고. 그럼 만약에 채무자한테 해제. 아까 4번은 채무자한테 돈 돌려받는다. 누구한테 돌려받는다? 채무자. 누구한테 돈 돌려받는다? 채무자. 그지?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채권자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당금 반환 전부 또는 일부 막 그런 것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하고 소유권 상실한 거하고 다르다.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거 준 돈만 돌려받는 거다.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뭔가. 그다음 19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19번 핵심 단어 동시에가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한매는 꼭 반드시 금방 뭐랬노? 동시에 된다. 그럼 이 등기법에서도 잘 낸다. 환매 특약 등기만 별도로 신청. 다시 뭐? 환매 특약 등기만 별도로 신청 나오면은 여러분 유효 무효 무효고 그럼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하는 무슨 카 카카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X 동시에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말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만약에 동시에 하지 않은 특약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무효고. 각하 사유가 되고 만약에 등기가 이루어졌다 됐습니까? 등기법이 29조 뭐 등기할 사유가 아닌 때 돼가지고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 말소할 수 있대요? 발견했을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19번에 4번 가는데 여러분 저번에 했잖아 우리 법정지상권 할 때 환환 다시 뭐 환환 환매권 환지처분 다시 뭐
환매권 환지 처분 나오면 무슨 지상권 없다. 법정 지상권 없다. 꼭 기억한다. 환환. 잘 나온다고. 환매권 행사 환지 처분 이런 말 나오면 무슨 지상권 없다. 법정 지상권 없다는 거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20번은 갑은 자신의 2억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험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갑의 건물은 얼마? 2억. 을의 토지는 얼마? 1억. 을의 토지는 뭐? 1억. 부족하니까 얼마? 1억. 을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 말이지. 그럼 을의 토지는 얼마? 빨리 1억. 그래서 얼마? 1억 얹어서 2억 하고 내 건물 얼마? 2억. 그래서 교환하기로 했다. 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갑은 자기 물건, 을은 누구 물건? 자기 물건에 대해서 담보 책임 진다. 각각의 물건에 대해서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4번 가는데, 4번. 뭐 후? 계약 체결 후. 뭐 후?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로. 됐습니까? 을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건물 누꾸고 갑거지 소실되면은 여러분 갑은 여전히 채권자주의 되어서 갑은 여전히 토지와 1억 받을 권리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건물은 갑 겁니다. 을의 과실로 소실됐다면 을은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을은 여전히 토지와 보충금을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조심해야 된다. 건물은 누꺼? 갑꺼. 갑건데 누구의 과실로? 을의 과실로. 그거 그지? 그 다음에 보증금 지급 기한을 지났던 어른 건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를 지급해 받은 날로부터 뭐 이자. 그 다음 뭐 21번 만약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리 보증금 21번도 어리 보증금 지급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도 무슨 반 윗반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다 되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번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보충금 나오는데 22번의 2번도 갑은 예를 들면 뭐 갑은 건물 주면서 보충금 지급하기로 했다게 갑은 뭐 주면서 건물 주면서 보충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2번 갑니다.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건물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의무 이행한게 된다. OX, X. 건물과 보충금 모두 줘야. 그럼 보충금 안 주면 여전히 무슨 불이행?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해서 무슨 반? 윗반. 이렇게 된다. 그런 것까지 보냅니다.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마칩시다. 그죠?